사주에 남자복은 없었어 별로. 남자복이요? 응. 인간한테도 크게 상처받고 그런 적 많아? 나를? 네. 응? 남자가 믿음이 가? 뭐예요? 응? 남자를 안 믿어왔어요. 응. 지금 만나시는 분도. 지금 만나는 분이? 응. 지금 만나는 분 현재 같이 살고 살고 있는 사람. 응. 응. 왜 이분하고도 자꾸 마음이 틀어져? 살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서로 부부 관계를 잘해? 근데 제가 피하죠. 응. 그럼 남자는 어쩌겠어? 본인들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 서로 간에 부부잖아 그죠? 이게 본인들 오니까 평행선이야 그냥 의무감? 그냥 살아내는 의무감이야? 어떤 게? 부부간에 그렇지 말은 안 나 보근이 무시한 밤자리에서 무시한다 생각 안 해? 서로 속 얘기 좀 해봤어? 이게 다친 거야 서로 간의 마음이. 결국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관심이 저는 없더라고요. 이제 지치는 거죠. 다른 거에 이제 막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일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처음에 그거에 불만 있다가 이제 포기한 거잖아. 싸우기 싫으니까 서로가. 그러면 부부의 정이 없어. 아직 본인네들 뭐 60대 된 것도 아니고 안 그래? 그럼 바람을 펴도 돼? 모르게만 모르게만 알면 뭐 알면 뭐 글쎄요 그때 가봐서 뭐. 그것도 뭐 바람 핀다는 건 아니야 왜냐면 서로 간의 거꾼갑, 속궁합도 중요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냐면, 속궁합이 나쁘진 않아요, 않아요. 왜냐면, 젊었을 때 많이 했으니까, 이제, 힘들죠. 나이가 먹은, 아, 근데, 젊었을 때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뭔 의무감이 이렇게 하나. 원했잖아, 남편은. 네. 너무 그게 도가 지나치니까, 성욕이 너무 지나치니까, 운동하고. 근데, 자기가 본인도 너무 지나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그게 어쨌든 자기는 그걸로 푸는 거야 그렇겠죠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 아직도 응어리가 남편한테 있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불만이라는 거지 지금 큰애가 몇 살이야 지금 05년생 17살 응? 얘랑 좀 대화 좀 많이 해 어? 얘 마음에 자꾸 얘도 보면 자기 마음을 자꾸 못 잡는다 자꾸 그래 갈 길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해줘 진로에 대해서 때론 네 해줘요 하긴 걔 말을 들어줘 엄마가 근데 옆에 가려고 하면은 안 나가 이런 식으로 엄마 안 나갈 거야 나가라는 게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때론 어쩔 때는 얘기를 해주면 이제 문자로 이제 고맙다고 그게, 그게 엄마 되게 좋은 건 아니잖아 왜냐면 큰애가 저렇게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안 돼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공부 전혀 안 하다가 요즘에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성적이 이제 탁 오를 줄 알았는데 안 오르니까 좀 실망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조금씩 조금. 원래 초등학교 5학년 때 인간들하고 조금 상처받고. 지금은 현재는 아직 괜찮아. 자꾸 자기는 아니다 싶다 하면서도 왜냐면 지금 부모 자식이잖아. 이 문자로 한다는 게 좋은 거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뭐야? 그냥 자기를 냅두라는 거잖아. 이제 이렇게 대화를 시도할 때 이제 하다가 어떨 때 이제 동생 얘기든 누구 얘기든 할 때는 가끔은 이제 얘기를 하면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제가 이제 가끔 뭐 때문에 속상해 하면은 들어준 때도 있어요. 꼭 안 들어주는 편이 그냥 안 들어준다는 게 속내를 턴다는 거는 뭐야 부모 자식 간에 거리감이 없다는 거야. 왜 이런저런 얘기를 왜 부모와 아빠랑 처음 얘기해주고 엄마랑 왜 자식이랑 얘기를 해주냐면 이게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옛날부터 이 문제가 있었던 거야. 이거를 누가 부모가 못 잡아준 거야. 아빠도 마찬가지고. 자기네들 살기 바쁜 거야. 그럼 혼자 저렇게 삭히고 손자 안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습관이 돼버려. 그 작은 애는 몇 살이야 지금? 지금 08년 14살. 응? 얘는 어쨌든 인간관계는 사전에 있어 좋아. 응? 근데 얘가 지 고집으로 가려고 그래. 얘는 논술 같은 거 좀 가르쳐봤어? 아니요. 말하는 것도 좀 고쳐야 되는데. 그냥 착하게만 느껴지지. 오히려 작은 애가 속내를 얘기를 안 하거든요. 둘 다 안 하는 거예요? 저하고는 대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하잖아. 이렇게 저랑 얘기해요. 아빠하고는 네네 왜 논술을 가르치라고 하는 줄 알아? 창의력을 가르쳐야 되잖아. 이렇게 자꾸 트러블 나는 거야 엄마야. 남들은 자식이 다가와 엄마한테. 왜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준 거야 여건을. 그냥 애들이 다가올 것 같아? 아니야. 응? 이거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부모 역할을 못했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건 인정해. 그 전 이전에 좀 가정사가 좀 힘들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그래서 가족 상담도 하자 했는데 그걸 꾸준히 하지도 못하고. 근데 그래서 아빠가 눈이 한 번씩 돌 때 못 느껴? 애들 앞에서 소리 질러 오란 적 있어요? 손이 올라가고. 지금은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거를 당하고 만 또 있지는 않아. 그게 가정교육이란 말이야 엄마. 눈이 확 돌 때는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얘기해 주는 거요. 그럼 엄마 아빠 붙는단 말이야 이렇게. 애들이 그거 다 봤단 말이야. 근데 현재 과거를 본다면은 과거에는 제가 더 제정신이 아니었었어.
둘 다 똑같지. 남편보다는 제가 더 제정신이 없었어. 응? 그 본인네 집안은 시내 가물이 있어. 이런 걸 서로 간에 잘 재워놨어야 돼. 이제 이런 걸 재우지 않은 일단 자식하고 나하고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그냥 일직선이야, 일직선. 과거가 어쨌든 부부간에 먼저 잘못을 한 거야. 근데 지금에 와서 그때를 이걸 못 고쳤잖아, 솔직하게. 그럼 이게 계속 커가면서 가는 거야. 그리고 엄마 사주에는 도화살이야, 살. 응. 이게 가만히 있어도 인간이 잘못하면 붙어. 응. 남자가 됐든지, 응? 근데 올해도 좀 조심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여자든 남자든. 응. 왜냐면 구설수는 늘 타고 다니니까. 응. 나는 가만히 있어도 상대가 나를 타겟이란 말이야. 시기 질투야, 이게 다. 응. 근데 엄마도 말 번세가 이쁘진 않아. 싫은 사람한테 탁탁 쏴요. 못 감추죠. 네, 그 정도. 어차피 사회생활 하면 이런 걸 감춰야지. 네, 근데 사회생활을 통해 제가 거의 납작 엎드리는 편이에요. 많이 귀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존감을 좀 높여주는데 자꾸 낮아지고 있어서 일하는 데에서 많이 불편하죠. 근데 엄마는 원래 사주 인간들 상대해야 돼. 그래서 지금 진로가 이게 저한테 맞는 건지. 원래는 본인 영업하고 인간들 상대하고 움직여야 되는 사주가 원래 본인 사주. 그거를 저는 그거 그렇게 생각 오히려 그쪽으로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이렇게 이쪽 일을 하고 해야 되는 건지. 본인 사주는 인간들 상대하고 움직여야 돼. 일에 복귀 있어서. 그게 이제 병원 쪽이냐 아니면은 아예 그냥 판매 서비스 이런 쪽이냐. 갈림길은 많아. 내가 병원이 되면은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야. 사주팔자가. 아니면 내 거를 하든지. 그렇다고 내 거를 하자니 이렇게 가진 게 없잖아. 응, 가진 게 딱히 자격증이 뭐 이렇게 배워서 움직이는 거지. 남들 처음부터 하진 않아요. 네, 그러자니 시간은 내가 투자해야 되는 거야. 나이도 있고 그런 막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막 따지면 안 돼. 내잖아. 엄마는 내잖아. 원래 따지면 원사주는 선생이 되든지 강사가 되든지 원래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야, 사주가. 그래서 인간들 가르치고 움직이고. 만약 병원에 일하면 내가 그냥 간호사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위에 올라가서 사람을 지시하고 움직여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 그런데 항상 본인한테는 내가 있잖아. 타켓이야, 본인이. 이거는 내가 감수해야 돼. 이게 판매직 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야. 본인이 내려놨다 하지만은 내잖아. 본인 말 억양에 사주에 나도 모르게 튀어. 뭘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야. 이런 도와 살 나한테 있는 살을 잘 재워야지 여기다. 도와 살이 하르교 사주, 연예인 사주, 부당 사주. 이런 사주들은 뭐야? 풍파가 많다는 거야. 돈 벌긴 해도 남는 게 없어. 그렇잖아. 이런 것들은 또 자식한테 밀려간단 말이야. 그리고 큰애는 원래 칠성에다 공 많이 들여줬어야 돼. 시험엄마 삼아서. 그 얘기도 들었어. 들었는데 안 하잖아.
그런 애들 잘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 게. 그래야 관우을 치부할 수도 있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해놓으면, 공을 안 들여놓으면, 걔 사주에서 자꾸 눌리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면 자꾸 보호막을 치고 움직이는 애들이. 그 작은 애 같은 경우는 강하게 하면 안 돼. 그럼 튀어. 그 작은 아이는 지금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머리 좋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근데 공부 쪽은 아닌 것 같, 안 해요. 머리 쪽은 안 해요. 근데 몸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쪽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건지. 근데 걔는 뭐냐면 끈기가 부족해.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 건들긴 건드려. 근데 걔는 뭘 해줘야 되는, 계속 그냥 착 잘한다고 자꾸 하나만 밀고 가줘야 돼. 운동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걔는 중간에 싫으면 다 놀라 그래. 갈팡질팡. 응? 근데 걔는 자꾸 계속 해줘야 돼. 하나만. 지가 싫다는 게 뭐가 하나 꼬트리면 싫은 거야. 그냥 걔는 뭐냐면 걔는 그런 가물바람이 있어. 근데 이게 엄마가 어디 다니면서 빌어놨어야 되는데 안 빌어놓은 거야. 본인이 절에 가서 이렇게 절하고 엄마는 무당집 다녀야 돼. 어디 한 군데 나를 위해서 절에는 갈 수 있어. 예전에 다니던 데가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셔서 저희가 이제 절에, 절로 엄마랑 같이 근처에 다니거든요. 원래 절보다는 신법을 찾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산신당으로 가라고. 저희는 산신 쪽으로 땅으로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야? 신줄이란 말이야. 애들을 다 응? 산신 쪽에다 저게 해둔다. 큰 애는 칠성각에다 빌어줘야지. 칠성. 칠성 할머니한테. 그래야지 걔가 잘 되는 거. 작은 애는 본인 말대로 산신이든지 이런 신줄에다가 자꾸 걔를 자꾸 공들여주고 움직여줘야지. 그게 변사가 없는 거야. 응. 그리고 몰라, 작은 애 아빠한테 작은 애 좀 칭찬 좀 해주라고 그래. 왜 안 해줘? 걔는 가려고 그래도 아빠가 딱 끊어. 매일 칭찬보다는 혼내기만 해. 그거 지금 운동하는 거에서 매일 지적만 하고. 그렇잖아. 잘한 것도 있어 걔도. 근데 있잖아, 걔는 그렇게 해서 자꾸 밀어줘야지. 윽박 지르고 누르고 자꾸 그러면 안 돼. 그럼 걔는 자존감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해.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막 그 분 코치님이 다시 오셔서 막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거기서 또 이제 응. 힘이 나더라고 하더라고 지금. 걔는 되죠. 그래서 자꾸 그걸 끌어줘야 돼.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코치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잘한다고 하니까 또 그만두고 싶었는데 다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또 하고. 지금 아빠 입장에서는 이쪽 길이 힘드니까 힘들지. 운동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 그리고 뒷바라지를 누가 해줄 사람이 있어. 둘 다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주뚜밥도 안 되니까 그냥 애 빨리 끝내자, 접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이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래서 후회를 하더라도 더 해보고 끝까지 해보고 걔는 터닝을 해야지. 중간에 하차하면 계속 자꾸 미움이 남아.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럴 것 같아서 3년만 더 밀어줘 일단은. 그리고 제가 저는 같이 그 운동을 시키려면 같이 일해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가 아이들도 걱정인데 일을 꾸준하게 하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걱정이야. 그렇잖아. 그게 도화살이야. 누가 걸어도 날 걸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남편이
사실 오늘 남편이 막 화가 나서 나갔어요. 아이 데리고.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은 네가 그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넌 일을 못해서 잘리는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선 딱 연락이 오늘 이렇게 안 됐는데 연락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다가 갑자기 딱 눈물이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막 씻고 지금 막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너무 화가 났어. 어떻게 저딴 식으로 말하지? 저게 인간이야?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그래 맞는 말일 수도 있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로를 지금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도 지금 이걸로 계속 밀고 이렇게 그냥 밀고는 가서 위에 가서 내가 지시를 하는 게 본인 더 나을 수 있지. 근데 내가 참고 넘겨야 될 거는 많아. 본인은 참았다고 하고 본인은 눌렀다고 그래. 남들이 인정해 줘야지.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천천히, 말도 되게 빨랐는데 말을 천천히 하면서부터 근데 성격은 너무 급해? 너무 급하고 눈깔이, 눈이 벌써 돌아가는데? 너무 급하고 성급하고 이미 몸이 저를 가 있어요. 말 끝나기도 전에. 그래서 덜렁덜렁 돼서 실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 군데 잘 믿어요? 그리고 절법하고는 잘 안 맞아. 그것도 부담집 하나 잘 찾아서 움직이는 게 우리한테 더 좋아. 그때 몇 년 전 유튜브 보고 그쪽에서도 아이들을 이렇게 저리다 모시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안 했었거든요. 본인이 움직여서 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할 일, 신이 할 일 다 따로 있어. 그 작은 애는 자꾸 칭찬해주고 움직이면 걔는 따라와. 그건 알고 익히 알고서 칭찬해주면은. 근데 안 하잖아. 아빠가 안 해주잖아. 아빠가 안 해요. 네. 그래서 애한테 구박하면 애는 뭐 어떻게 쓰라고. 아빠가 안 해서. 본인네들 솔직한 얘기로 자식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기 성깔대로 하려고 자기 승질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도 애가 전화로 이제 병원 얘기를 간다. 병원 때문에 이제 싸운 건데 아이한테 엄마 병원 가냐고 물어보길래 가라고. 아빠가 아까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아픈 거에 대해서 가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그 모습 보여준 거 미안하죠. 진짜요? 엄마는 신의 우울증에 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엄마 원래 23살, 27살, 31살 때 이게 나한테 다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라이 되는 거예요. 31살 때, 작은 아이 임신했을 때. 이게 인간 마음이 아닌 거야. 근데 이걸 못 재우는 거야, 지금까지도. 그 나만 억울한 거지. 근데 스스로만. 안 그래? 그래서 잘 풀어내요. 이건 어디 다니면서 잘 풀고 본인 마음, 내 마음이 내가 지는 거예요. 이 집은 부부가 자식을 속썩이는 거랑 마찬가지야. 자식들이 부모를 속썩이는 게 부부를 속썩이는 게. 그게 신 바람이야. 본인한테 오는 거.
신바람이 그건 무슨 소리예요? 신에서 나를 건드려서 흔드는 거. 그렇다고 무당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런 거를 재우면서 살았어야 된다는 거지. 응? 못 재웠다는 거야, 이런 거를. 팔자를, 팔자 땜을 해야 돼. 그러니까 땜을 하고 돈을 가고 인간하고 내가 어디 가서 제대로 못하고 움직여지는 거 자꾸. 앞으로 잘 살고 싶고 뭔가 이걸 해결책을 찾고 싶으면 한 군데 잘 가서 내 살을 잘 풀고 남편 내 원래 산신을 잘 위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저희 남편 시대 저희 시대는 그런 걸 안 하셔요. 저희가 우리 엄마 따르면서 천도제 조상님들 그런 거 또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그쪽에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안 했었는데 절에서도 천도제를 한다고 하죠. 절법하고는 달라요? 신법하고? 그래서 어디 무당집 가라는 거? 근데 무당집도 함부로 가지 말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절은 똑같아. 절도 똑같아. 절도 함부로 가면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연법 따라 가는 거요. 근데 가야 될 사람은 가야 되고 안 가야 될 사람은 안 가도 되는 거요. 그거 모서 부덕이면서 잘못 따 그러면 똑같은 거지.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찾아가? 내 연이잖아, 연. 여기 온 것도 엄마가 오고 싶어서 와. 다 연이 되니까 오는 거요. 연법은 연이 닿지 않으면 오고 싶어도 못 와. 뭔가 연이 닿으니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고딩트로 오니까 부부도 마찬가지, 새끼들도 마찬가지, 다 각각이야. 근데 이거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야, 보는 애들이.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줄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실타래는 위에부터 푸는 거야. 귀신 먼저 풀어내려와야지. 조상 먼저 풀어내려와야지. 그리고 납작업도 어디 한 군데면 3년만 잘 다녀. 그러고 싶어요 정말. 그러고 싶은데 그게 때로 안 되네. 시간 되면 한번 여기 도량으로 와요. 여기 뒤에 광덕으로. 아 여기 다른 데. 제 도량이에요 도량. 여기는 점만 보는 곳이고 거기는 산신각, 용궁, 선화 거기 와서 인사해보고 아 내가 여기다 안착하고 싶다면 그때 얘기하시고 미리 연락하고 저녁 때든지 아니면 언제쯤 시간 돼서 문자로 남겨주시. 그러고 조상일을 한번 잘 풀어놔. 그러놓고 다시 한번 빌면서 납작업 들면 애들도 다시 바뀌고 본인도 바뀌어서 어디 가서 정착하고 살 수 있어. 진짜 본인 사주에는 인간의 풍파가 있어 사주. 부서스님. 근데 지금은 그거를 본인이 그냥 그려졌냐고 넘어가니까 넘어가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그게 넘어가죠. 시간 내서 한번 가봐요. 네. 아셨죠? 네. 네.